편지 또 왔어.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도대체 누가 보내는 거야? 첫눈에 반했습니다. 앉아도 되겠습니까?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 친구하는 거야! 알았지? 우리 심심한데 첫사랑 얘기나 할까? 힘들 거예요. 이런 편지 본 적 있어? 수인이한테 좀 전해줄래? 왜 넌 맨날 부탁하고 난 맨날 들어줘야 되는 건데? 우린 네가 불편해졌어.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내가 정말 좋아하기는 했던 걸까? 우리가 정말 만나기는 했었던 걸까? 너 그때 약속 잊지 않았지? 우리 그냥 친구인 거야, 친구.